이번 백경제를 꺼내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할 적에는 일곱 번이 까마득 한 것 같아도 세월은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됐어요. 오늘은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좋은 날입니다. 옛날에는 종들도 해방이 된 날이고 오늘만큼은 해방시켜준 날이에요. 지옥 중생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나 오늘은 지옥 중생도 해방되는 그 모두가 해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옥에 계신 몸년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늘 백중제를 칠칠제 맞게 백중제를 올린 그날입니다. 오늘 백중제 행사는 이 지구계에 있는 모든 육도 중생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일가 친족 또 충은 열사 의사 그 호국 충은 요즘 뭐죠 애원들 그 모든 연계를 천거하는 우리는 자선된 도리를 다하고 또 호국영가를 위한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또 사람된 도리를 다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의 위실력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때가 때입니다. 옛부터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그 호황때다 하는 그런 말을 예언들 많이 했어요. 하는 사람은 참 고심을 해서 했건만은 듣는 사람은 저 호황때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코앞에 목전에 닥쳤어요. 일본이 금년도에 물바다가 된다 하더니 이 물바다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풍수 재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예의한 그 예언이 진행되는 시기가 코앞에 왔어요. 이것을 해결하고 해결이라기보다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이미 조상님들이 이 땅에 종교의 근본을
원 종교를 내려주셨어요. 세월이 가면서 그 후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것도 다 버려서 지워지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종교가 뭐다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이 얘기를 몇 번 들으셨을 테지만 이 종교의 원칙을 자신마다 본인마다 확신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칠보를 하면서 자연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정하면서 인연법을 전해주셨어요. 이 사방 칠보는 하늘, 땅, 사람, 세월 이 사방이 칠진법으로 진화되고 태화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발작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칠진법, 땅의 칠진법, 사람도 칠진법, 세월의 칠진법. 하늘에는 일곱 빛깔이 있어요. 일곱 빛 무지개 있죠. 예, 하늘을 무지개가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육도에 있는 생명들의 하나의 생명줄이에요. 그 빛줄기로 우리 생명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바로 다 소멸돼요. 그 빛의 사자로 칠성열에 칠성열에는 칠원 성분을 거느리고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그 칠성날에 동참 기도한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이게 부처의 원조예요. 제 어릴 적에는 초파일보다 초파일은 작았고 칠성이 제일 큰 행사였어요. 이게 이 칠성은 부처의 원조예요. 그리고 생명이 하늘 일곱빛 칠빛의 생명의 끈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판란 시대를 와서는 가장 절실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땅은 땅의 칠진법은 육도 중생이 영바라기예요. 인신, 혼신, 백신, 귀신, 귀신, 충신. 우리가 몸체는 누구나 눈으로 다 보여요. 육도가. 육도 중생이 다 보여. 혼신은 특별한 분만 볼 거예요.
여기서 보는 분도 몇 분 계셔요. 그래서 부처님은 색불이공 공부기세, 색빛인 공부기세. 색과 공으로 이제 나누셨죠. 그래서 육도 중생이 영바라기를 하는 칫도가 모인 이 땅의 칫법, 칫진법이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장이 일곱 단계. 남녀가 만나고 성생활, 태공, 인체 구성, 출생, 성장,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인생 칠칠법이야. 7일은 7일, 남녀 출세 부등석이라. 27, 24, 다 후대를 알 수 있는 배란기가 되는, 37은 21, 사춘기가 되고, 74, 28, 청춘기가 되고, 75, 35, 정년기가 되고, 76, 42, 결시기가 되고, 77은 49, 이제 생산기가 끝나는 건 백인기가 됩니다. 7, 8, 2, 56, 사색기, 7, 9, 6, 13, 노년기라 해가지고. 살아서도 칠신계로, 죽어서도 그 칠칠제를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몸은 하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칠성예래라 그래. 눈, 귀, 코, 입, 배꼽, 소변, 대변 해가지고 일곱 구멍이에요. 몸은 칠성예래를 닮았다. 그리고 얼굴은 칠원 성분을 닮았다. 두 눈, 두 귀, 두 코, 입. 그래서 일곱 구멍에서 칠원 성분을 닮았다. 그리고 사람의 임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임무는 육도 중생을, 우리가 다 육도 중생을 본다겠지. 그이는 육도 중생을 연기에 첨가한 육도 중생은 오직 영가락이야. 이 육도, 이 몸을, 이 영혼을 언제 벗는가? 이것이 세상의 꿈이에요. 이런 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이 꿈을 안 가졌으면 다 헛된 꿈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꾸고 나면 끝날 무렵에는 전부 허망한 거예요. 인생 살아봤자 끝에는 전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육도를 면하는, 가다가 못 가도 그 꿈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자연히 부수적인 것은 따르게 돼 있어요. 이 근본적인 걸 놔두고 돈 벌어 먹었다, 출세하겠다, 별의별 다 해도 자꾸 하다 무너지고 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잃어봤자 나중에는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어. 다 뭐 용기 머리야, 그거. 그래서 사는 동안에 윤회를 면하는 그 꿈에서,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늘, 땅,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세월이야. 우리가 화엄경을 보면은
기로자나불, 로사나불, 서가모니불, 상신, 중신, 하신 전부 모여 있어요. 화엄장 시대는 다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기로자나불이 떠나고 도사나불이 떠나가고 서가모니불이 떠나고 또 성자도 떠나고 성불도 떠나고 지금은 물물신 산신도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도랑에도 신이 있고 그 모든 신들과 이것이 마지막 생명들이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을 지켜줘야 할 모든 생명들의 길을 지켜줘야 할 분들이 거의 떠난 거예요. 그 기가 떠나니까 코로나 균이 생기고 바람이 제멋대로고 비가 제멋대로고 이 잡신들이 흔들고 싶은 대로 흔드는 거예요. 홍두를 갖다 주고 싶은데 갖다 주고 화단도 나게 하고 있는데 화단 나게 하고 이제 잡신들이 세상이 돼버려. 위에서 꽉 누르고 있던 오징계의 기운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만 조금 조용해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도 있지만 또는 종교의 근본 국가예요. 환인 하나님이 환웅 신선님이 그리고 단군 미륵님이 이 나라를 버티고 있던 아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는 몰라도 천부경은 있고 단군 성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행 신선님, 환웅 신선님 부르는 사람이고 이것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마지막 힘이고 마지막 거루예요. 그래서 떠나간 기운을 떠난 게 아니에요. 다 우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 있지 않은 것 뿐이지 이미 기운은 우주에 다 계신 거예요. 그분을 항상 그분들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세월이 사은 삼유한다. 이 넷을 보존하며 사는 것이 삶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 원칙이 벗어나면 모든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경금법계 사생길지 사은삼일 일체원물자다 이거를 애기 때부터 깨우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는 몰라도 독일 외교관에게 대화 끝에 독일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런 구절이 있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일본은 계속 풍파를 만나는데 거기는 그대로 잠잠했어요. 그래서 아 그게 글 속에 있는 말이 확실한 거구나. 독일은 그걸 계속 실행을 했어요. 아 그 말이 확실한구나. 그래서 경에 있는 말을 실행을 하면은 확실하다. 종교는 몰라도 그런 게 있구나. 그 우주의 생명인 테란스파생과 화생의 사생취지는 테란스파생 외의 화생이야. 모든 생명들을 환란을 막아주는 거야.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막강했다 하는 나라, 악독했던 나라, 그 나라 순으로 현재 지금 환란이 오고 있어요. 가장 연약했던 나라, 전에 여러 예언가가 가장 연약한 나라가 말세에 그 세상을 이끌고 간다 그랬어요. 예, 강한 나라는 침략을 많이 하고 세를 넓히고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짓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끝없이 당했어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나라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 예언가들이 앞으로 종말 세상을 한국에서 끌고 간다. 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기 세상에 선도주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최고의 IT 디지털 기술을 열어주고 이 종교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법문이 불경책에도 다 있어요. 있었지만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약 2000년 전에 그때의 언어가 지금 그거 뭐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 사용하던 말을 그 말이 변화가 많이 왔어요. 지금도 옛날에 쓰던 말 우리 어른들에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 많아요. 우리가 쓰던 말 우리 손자들에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그와 같이 그러나 우리 경으로 내려오면서 그래도 찾고 있고 또 하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불경에서는 그걸 못 구해요. 그러나 우리 경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불경도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삶은 옛날 우리 근본 종교의 그 길을 구해야 된다. 그 길을 구해야만이 육두윤회를 벗어나는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세상의 기쁨이야. 열반나게. 저는 전에도 얘기했어요. 열반나게를 저는 몇 번 봤다 했어요.
죽으면 그 모습보다 더 멋진 그런 걸 못 봤어. 그래서 인생이 완성을 하고 완성을 짓고 간다. 이 현재 일어나고는 판단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열반락 인생 완성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란이 와도 우리는 판란 속에서 이기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전에는 사방칠보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법을 서가모니도 가르쳤고 삼신시은 인행을 우리 조상님도 가르쳤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 되는 비결을 서가모니가 내려서 얘기했어도 그게 뭔 소리인가 이제까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리 경에서 삼신시은 인행결이다 이것을 알고서는 아 서가모니가 선상천하 유아독전은 똑같은 말이구나. 이 말을 알아듣고 하나 되는 비결을 비법을 알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교와 우리 경은 뜻은 같은데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천지인 삼신이 이미 시작부터 은혜를 맺어져 있어. 그래서 그것을 비껴가는 것이 은혜의 배반이야.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인연이 되면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면 우리는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육두윤회를 벗어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했지만 죽을 적에는 내가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10조 9만 5천 48자를 설했다 그랬어요. 그게 오직 하나를 얻어서 중생계를 벗어나라 윤회를 벗어나라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법을 지켜가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소망, 꿈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릴 거 없이 그러니까 의식주는 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바라는 거는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리보다는 방편술이 능해요. 학술, 기술, 예술, 상술, 의술, 도술, 무술, 신술, 주술. 이 주술에 능한 사람 도텄다 그래요. 저는 정말로 도텄는가 하고 몇 년을 지켜봤는데 도하고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사람, 씨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도사다게 도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지켜보니까 도가 아닌 주술이야, 신술이고. 그 사람들은 우선 인품이 가꿔지질 않아요. 자기 인품을 가꾸려고 해도 가꿔지는 게 아니야. 연기에, 연계에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 인품이 저절로 갖춰지고 또는 마음도 몸도 그래요. 아마 뚱뚱하고 참 어려운 사람. 또 너무 마르고 참 고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또 걸을 수가 없이 늘 팔다리 어디 아픈 사람들. 영계의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사람 마음씨가 온전한가, 몸 타입이 온전한가, 이거 보면은 아, 그 사람 기도가 됐나 안 됐나 금방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방편술은 성공을 했다 해도 항상 진리의 원칙이 안 되면은 마지막은 실패해요. 대통령이 돼도 갑부가 돼도 마지막은 실패라. 은혜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어떤 성공도 미완성이에요. 그 원칙적인 삶은 어느 판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환란으로 뒤끓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면해가며 살 수 있는 대단한 조상 덕분에 안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멸할 계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면 얼마 안에 우리 국민이 반이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없느냐. 이게 위정자들에 의한 그러한 계책이. 저는 요즘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미 계획은 세워놨어. 이 사람들이 다 계획은 세워놨어요. 저질리기만 하면 돼. 근데 아무도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는 1%가 죽어요. 흑사병은 95%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1% 죽는 코로나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닥칠 계획이 딱 세워져 있는 흑사병은 예방접종 예방도 안 나오고 있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
이 무서운 것이 우리가 세상이 종교로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이 돼야지, 이념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이 무서운 흉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념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오로지 종교를 세상에 종교가 완성이다. 완성된 종교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계에 부처님께, 신선님께, 하나님께, 불교로에게만 비로자나 노사나 제가분께 주의하는 겁니다. 이 주의는 1차 주의가 있고 2차 주의고 3차 주의고 4차 주의가 있어요. 4차원의 기회가 들어가면 세상이 별의별 일이 다 터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차 기회는 첫째는 윗분에게 절을 하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비로자나 벌도사나 벌게 다 뜯어 모시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태양계에 계신 연계에 계신 분들을 연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신 경을 독경하고 그분들이 주신 주문을 또 외우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불공을 또 3차에는 우리가 오늘 하드기 직접 할 수 없는 신중들을 천거하는 것. 이게 남한테 먹을 것 조금 줬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우선 그건 배고픈 거 면하고 고통받는 거 잠깐 면하는 것 뿐이지 연계에 안주할 수 있는 천거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차 교의는 하나님을 직접 모셔놓고 영산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으로 기우야하면 원제 업장이 소멸되고 영계에 가피가 내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다 만사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최종 승리는 육도 윤활에서 내가 해탈하고 나와 인연된 분들이 나의 가족들 또 국가를 위한 충의용사들 유지보조 고원으로 떨고 있는 애원불자들 이분들을 연계에 천거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인간 최고 승리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이 종교라는 이 마음가짐, 종교라인 원칙론, 종교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좋아지고 모든 육도중생을 구하는 그러한 모든 신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모두 성불하세요.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샤오